입추도 무색한 무더위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되며 여름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. 열대야에 밤새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놓고 자다가 과열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재욱 기자입니다. 불이 난 아파트로 소방관들이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속히 올라갑니다. 피해 입주민들은 소방관과 함께 아파트 밖으로 긴급 대피합니다. 오늘 오전 6시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연기 확 오더라고요. 밑에 불길이 보이면서. 예, 그래서 이제 소화기부터 찾고 이제 초기 진화를 시작했죠. 불이 시작된 곳은 베란다 옆 다락방에 놓인 에어컨 실외기 주변. 밤사이 에어컨을 켜놓고 자다 과열된 것이 1차 원인입니다. 에어컨 실외기가 과열되면서 옆에 쌓아놓은 어린이 플라스틱 놀이기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. 미간과 출화기염 때문에 실외기가 최근 실내로 들어오며 쌓아놓은 물건들로 환기가 안 되고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환기를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. 주변의 가연성 적시물로 인해서 그 발화가 되지 않도록 그 가연성 물체는 주변에 보관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. 한편 지난달에는 청주 운천동의 한 집에서 선풍기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2천여만 원의 피해가 나는 등 열대야 냉방기기 사용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